자, 이번 수업은 태풍에 대해 알아보자. 태풍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열대저기압을 말하며 수증기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위도 5에서 25도, 수온 27도씨 이상인 열대해역에서 발생한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할 때 방출하는 응결열이며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일기도상에서 등압선이 조밀한 동심원 형태로 표시된다. 태풍은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이고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가며 상승하므로 중심부로 갈수록 두꺼운 저분형 구름이 나타나고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린다. 태풍의 눈은 태풍 중심으로부터 약 50km에 이르는 지역으로 기압은 낮지만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하여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구역을 말한다.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풍속과 기압 변화를 살펴보면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 풍속은 높아지지만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오히려 느려진다. 태풍은 발생 초기 무역풍의 영향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위도 30도 부근에서부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북동쪽으로 이동 방향이 바뀌므로 전체적으로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때 편서풍대에 진입하면 편서풍의 방향과 태풍의 이동 방향이 같으므로 태풍의 이동 속도는 빨라진다. 태풍의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위험 반원, 왼쪽은 안전 반원이라고 하는데 위험 반원은 태풍의 이동 방향과 태풍 내 바람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므로 바람이 강해지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위험 반원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안전 반원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풍속 변화 그래프에서 A와 C 지점 중 태풍의 눈 오른쪽 위험 반원인 C 지점의 풍속이 A 지점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풍은 고위도 해상으로 북상하거나 육지에 상륙하면 수온이 낮아져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들고 지표와의 마찰로 인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기압이 높아지다가 결국 소멸한다.